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라는 말이기 때문에 where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놓고 이제 딱, 그 다음은 잘라 생각하는 거야. 어디로가 왔어. 그 다음에 그들은 걸어가니를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들은 걸어간다를 만든 다음에 그걸 걸어가니라고 묻는 말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들은 걸어간다는 they walk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walk가 걷다라는 뭐기 때문에 하다시이기 때문에 혜리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 그거 준비하고 계세요. 요 오빠 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하다시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두가 숨어 있는 거야. 근데 묻는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숨어 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do they walk라는 묻는 느낌이 드는 말을 여기다가 그들은 걸어간다 말고요. 여기 들어가야 될건 그들은 걸어간다 말고 그들은 걸어가니니까 do they walk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re do they walk였죠. 그는 너를 좋아한다. So he likes you. 영어에서는 누가 다를 붙여놓는다 했어. 누가 그가 뭐한다 좋아한다. 영어에서는 얘가 붙어 있어야 돼요. He likes you. 자, 그 다음에 like가 아니고 likes in you도 선생님이 설명했죠. 왜 그렇다? like가 무슨 뜻인데?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원래는 뭐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두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두 말고 뭐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두 말고 더즈가 숨어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정확한 설명은 누가 좋아하다, 누가 뭐뭐하다죠 지금. 근데 그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나 she나 it. 여기 좋아한다 그랬는데 누가 좋아한대? he가 likes 하면 되지, 그치? he, she, it이거나 또는 he, she, it으로 바꿔 쓸수 있을 때는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어서 likes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그는 너를 좋아하니? 그렇죠. 얘가 he likes는 좋아한다였는데 묻는 말 하려니까 he likes가 does he like 누가다가 누가니로 바뀌었죠. he가 likes 하니 does he like you 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Who does he 그렇죠. 이번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who가 있죠. 그러니까 묻는 말에서 who를 가장 먼저 쓰고 누구를 이란 말을 먼저 쓰고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가 좋아한다가 아니고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여기에 있던 does가 밖으로 뾰로롱 나와서 does he like 하면 누구를 좋아하니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너를 좋아 너는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He doesn't like you. 마찬가지 그가 좋아한다는 he likes였는데 이거는 좋아한다죠. 그럼 좋아하지 않는다 하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그렇죠. not을 넣어야 되고 그때 하다시가 있을 때는 do랑 합쳐서 don't가 되거나 does랑 합쳐서 doesn't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does가 들어있으니까 doesn't.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많은 게 doesn't likes 이렇게 여기다 s를 그대로 붙여놓는 친구들도 있어. 예, doesn't likes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그렇죠. 엄지, 엄지. 됐습니까? 잘 이해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새로 봐.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물어보고 있지? 그러니까 동영상에 설명했던 것들을 잘 보고 하세요. 지금 하는 건 네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었던 수업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그 책을 읽습니다. 그렇죠. She가 reads 한다. 똑같죠. 이번에는 읽다라는 행동을 누가 하기 때문에? She가 하기 때문에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이 쭉 시작되고 묻고 답합니다. 그녀가 그 책을 읽니? Does she read the book? 그렇죠. Does she read the book?
헤이, 이거 사실은 문법이라고 하는 수업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문법 수업이 명사나 뭐 3인칭 단수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해. 니들이 못 알아들어. 뭐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말들을 안 쓰고 선생님이 먼저 수업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늘 생각하다가 지금 수업하는 거예요. Does she read 하니까 읽니? 라는 문장말 됐고요. 이번에 또한 가지 더. 헤이, 안 읽는데요. No, she doesn't 그렇지, doesn't read. 아까 he doesn't like 하듯이 she doesn't read 하면 읽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 속에 있던 does가 not과 합쳐졌고요. 네, 계속해서 그녀가 무엇을 읽니? read? 그렇죠, what does she read? 해리도 준비되면 준비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이번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있으니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녀가 읽니? 라는 묻는 말, she reads를 묻는 느낌, 물음표 붙일 수 있도록 만든 does she read 했네요. 그래서 신문을 읽습니다. She reads the 그렇죠. she가 reads 한다. 무엇을? the newspaper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 가요. It goes to the moon. 그렇죠. It goes 한다. 어디로? To the moon으로. 마찬가지. 원래는 the rocket이었어. The rocket goes to the moon이었는데, the rocket 해놓으면 나중에 묻는 말이나 not을 집어넣을 때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만기러 가짜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오케이.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는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달로 갑니까? It goes to the moon. Okay, does it goes 하면 안 돼, 새로 가. That is, it goes to the moon. Okay, does it goes 하면 안 되는 이유는? goes 속에 있던 does가 물어보는 문장만 들려 앞으로 나갔죠. Okay,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중학교 때, 시험 때 그런 거막 많이 물어봐요. Does it goes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게 어딨어. Does it go 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야. Okay, does the rocket go to the moon? 이죠. Does the rocket go to the moon? 달로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안 간대요. No, it doesn't go to the moon. 그렇죠. No, it doesn't go 하면 안 간다가 되는 거죠. No, it doesn't go. 마찬가지, goes, it goes 했대. 그것은 간다였고요. 가지 않는다 하려니까 doesn't go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어디로 가니? Where is 자, where라고 했으니까 where라고 여섯 가지 중에 하나 던져놨죠. 그럼 그 뒤에는 뭐 하는 말? 평범한 말, 묻는 말. 그렇죠. 그거야.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where. Go. 그렇죠.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어디로 does it go? 그것은 가니.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does가 앞으로 나가서 묻는 말 됐습니다. 어디 가니? 그랬더니 화성으로 간대요. Nurse. 그렇죠. It goes 한다. 다시 그것은 간다라는 평범한 말 됐죠. 그러니까 it goes to the Mars 하면 되겠죠. 달로 안 가고 화성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공원으로 걸어갑니다. She walked to the park. 오케이, she walk 하면 안 되죠. She was she walks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She walks. to the 그렇죠. She walks to the park. 그렇죠. 예, 전화통화로 하면 walk and 선생님 잘안 들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대면하니까 이건 낫네요. 그렇죠. 그죠. 걸어간다, 걸어가다라는 하다시였는데, 이 속엔 she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누가 하다시를 가지고 있다, 누가 하다시의 주인이다, he나 she나 it이 하다시의 주인일 땐 does가 숨어 있다. 오케이, 이제 묻는 말입니다. Goes to the moon. 오케이, 그녀가 가니가 아니고 걸어가니입니다. 그래서, Does 그렇지. Does she walk to the park? 뭐라고요?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얘를 자꾸 L 발음을 내려고 하는데, 이 L은 소리가 안 나. 그냥 walk야, walk. Does she walk to the park? 다시 와 to the park.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는데. No, she doesn't go to the park.
오케이. 가다가 아니고 걸어가지 않는다. No, she. No, she doesn't walk to the 그렇지. No, she doesn't walk. 하면 걷지 않는다가 되죠. Does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로 걸어갑니까? 그렇죠. Where? 어디로 does she walk? 그녀가 걸어갑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묻는 문장의 대장으로 가장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묻는 말의 묻는 순서. Where does she walk? 오케이. 그랬더니 빵집으로 걸어가요. 뭐라고요? She walk to the bakery. She walk 하면 안될것 같지 않나요? 뭐라고요? She walk to the bakery. 오케이. 새로비는 어떤 규칙을 알고는 있는데 그걸 자꾸 말할 때나그 시험 칠때나 선생님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중학교 올라가면 시험을 치게 되고 뭐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일 수도 있고 수행평가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영어에서는 워크하고 웍스는 점수가 완전 달라져. 새로비가 평상시 좀 대범한 친구라서 그런지 뭐 워크나 웍스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시험을 칠 때는 워크하고 웍스는 점수가 완전 달라져. 돈트하고 더즌트는 완전 달라져. 점수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She walks to the bakery 해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다음 할 거는 선생님 이따가 한 6시나, 뭐, 늦으면 7시쯤 할 수도 있으니까, 보고, 잘 해서 내일 모레 오겠죠. 내일 모레 수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